나왔습니다. 드디어 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스크림. 으스스한 살인마로 고유 능력인 밤의 장막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몰래 뒤쫓거나 살금살금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밤의 장막에 걸린 생존자는 취약해지며 유령의 존재를 잊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지각 능력과 신경을 활용하여 유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유령은 개인 기술인 밝은 기, 전율의 기쁨, 은밀한 추격을 활용하여 생존자들의 위치를 찾고 발전기를 지키며 불시에 추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능력을 좀 볼까요? 자, 먼저 은밀한 추격입니다. 한 명의 생존자에게 집착한다. 집착폭이네요. 그림자 속에 숨어 희생양을 하나하나 제거한다. 집착 대상이 갈고리에 걸리면 기술의 토큰을 받으며 최대 4개까지 중첩할 수 있다. 아, 갈고리 한번 걸 때마다 토큰이 하나씩 쌓인다는 거고, 토큰 하나당 추격 중 공포 범위가 4m 감소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심장소리가 큰데 추격 중에 공포 범위가 감소한다. 근데 맨 마지막에 뭐야, 집착 대상이 죽거나 제물로 받쳐지면 토큰을 모두 잃는다? 이러면 애매한데요. 이러면은 19밖에 없는데? 근데 19는 이거 넣을 자리 없는데? 이거는 좀 봐야겠네요. 쓰레기 맞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전율의 기쁨. 생존자를 들면 엔티티에 의해 모든 발전기가 차단되어 16초 동안 수리할 수 없게 된다. 영향을 받은 발전기는 흰색 오라로 강조 표시된다. 전율의 기쁨은 60초마다 한번 발동한다. 전율의 기쁨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애매하냐, 봐봐요. 들면은 수리가 안 되잖아? 근데 그거는 별로 페널티가 안 돼요. 왜 페널티가 안 되냐, 센 살인마인 경우에는 들었을 때 애들이 바베큐엔 칠리 때문에 공격당할까 봐 숨어요. 내 위치가 노출될까 봐. 근데 숨는 김에 겸사겸사 16초 동안 막히는 거니까 오히려 살인마로 하여금 더 생존자를 못 찾게 할 수 있어요. 애들이 발전기를 못 돌리니까 다 숨어요. 막 그런 느낌으로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16초면 엄청 긴 시간이라고요. 그것도 맞긴 해요. 16초면은 이거는 직접 써봐야지 알겠는데. 깜짝 상자랑 같이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빈사 상태의 생존자를 최초로 들시 발전기가 못 돌리게 차단되는데, 돌리고 있던 발전기 차단이 안 된다고? 아, 원래 그렇게 발표했다고요? 너무 구린데. 밭을에 피한다고 숨으면 실 적용 시간은 12초가 아닐까요? 근데 또 뚜벅이한테는 또 16초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다음, 밝은 기. 오라를 감지하는 잠재력을 끌어낸다. 공포범위 바깥에서 과격한 행동을 한 생존자 전원의 오라가 6초 동안 드러난다. 밝은 기는 40초에 한 번만 발동된다. 쓰레긴. 아니, 쿨타임도 쿨타임인데 생각을 해봐요.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올템 와봐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 오라 봐가지고 뭐 하려고. 안 그래? 과격한 행동이 펑펑 터트리는 행동 말하는 것 같아요. 상태를 빨리 넘거나 캐비넷을 빨리 들어가거나. 전율? 전율 좋은데? 전율은 인정이야. 전율은 쿨타임 40초라도 되게 좋아. 오히려 전율을 생각했을 때는 쿨타임 40초가 아니면 더 구려. 아, 근데 얘 스크린 퍽은 좋다며. 범용성 있는 퍽이 하나도 없는데? 야, 이거 뚜벅이 아무도 못 써. 이거 누가 써 이거를. 전율의 기쁨이 그나마 셋 중에는 그나마 범용성이 좀 있다. 속도는 4.6 똑같고 공포 범위가 32m네. 신장은 평균이고요. 자, 능력 밤의 장막. 능력 게이지가 가득 찼을 때 밤의 장막을 활성화하려면 능력 버튼을 누르세요. 밤의 장막이 활성화된 동안 유령에게는 공포 범위가 생성되지 않으며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생존자가 특정 범위 내에서 당신을 발견하면 능력 게이지가 모두 감소하고 밤의 장막이 비활성화됩니다. 또한 기본 공격 적중 시에도 능력 게이지가 모두 감소하고 밤의 장막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능력 게이지가 다 차면은 심장소리가 없다는 거네. 그리고 밤의 장막이 활성화된 동안 희생양을 미행하려면 능력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잠복 중 숙여서 더 빠르게 미행을 하고 싶으면 능력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생존자를 끝까지 미행하면 대상에게 표식을 남기고 제한된 시간 동안 약점 노출 상태를 빠뜨립니다. 유령은 앉을 수가 있는데 앉으면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만일 밤의 장막이 활성화된 상태라면 유령이 붉은 자국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좀만 볼게요. 발전기가 완성되면 밤의 장막의 능력 게이지가 즉시 가득 채 쫄딱구리다 진짜. 생존자가 자신을 감지하고 위치 표시기를 얻을 수 있는 거리가 적당히 감소한다. 탐지 확률 증가, 충전률 증가, 미행 중 이동 속도 증가, 탐지 확률 상당히 감소. 2초 이상 앉아있는 상태에서 생존자를 공격시 깊은 상은 상태에 빠뜨린다. 앉아있는 동안 이동 속도가 약간 증가한다. 나쁘지 않겠다. 2초 이상 앉아있는 상태에서 생존자를 공격시 출혈 상태 이상에 빠뜨린다. 이거 쓰레기. 출혈 상태는 이제 생존자가 흘리는 피가 되게 커지는 거예요. 앉아있는 동안 이동 속도가 적당히 증가한다. 생존자가 자신을 감지하고 위치 표시기를 얻을 수 있는 거리가 엄청나게 감소한다. 생존자에게 발각되는 범위가 상당히 감소한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미행 확률이 상당히. 미행 확률이 뭐야? 표식이 새겨진 생존자가 빈사 상태가 되면은
자신의 공포범위 바깥에 있는 모든 생존자의 오로라가 4초 동안 표시된다. 잠복에서 벗어나 시 미행 확률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잠복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미행 확률이 엄청나게 감소한다. 스토킹 레이트. 아, 뭐 확률, 무슨 확률로 번역을 해놨어. 그냥 확률이 아니라 그냥 잘 빨린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유령을 해보겠습니다. 유령을 해볼게요. 무한 로딩은 아니고요. 그냥 누가 로딩이 구린 거야. 자, 이게 스크림입니다. 스크림. 뭐야 이게? 앉았어. 이게 TV라는 거구나. 한 잡을 쓰는 거. 그냥 발로 부수고요. 야, 다 찼다. 내가 왔다! 이러면 한 방이야? 아, 걸렸어! 캠핑도 힘드네. 나 알았어. 나 농담이 아니야. 진짜 알았어. 닌자 컨셉으로 가면 돼요. 류야. 와가 테키어 쿠라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다가. 자, 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 게이지를 안 빨면 이겨. 직구랑 다른 거는 직구는 앉았을 때 엄청 느려서 구린데 얘는 앉았을 때 빨라지는 애드온이 있어. 엄청 빠른 거위 직구지. 이봐, 이봐. 이거 봐. 이거 봐. 아니, 엄청 빠른 거위 식구가 있다? 사기네. 더 피그, 그니까, 피그가 지금 보면은 트랩을 쓰려고 하면은 구리잖아요. 트랩을 쓰려고 하면 올킬을 오히려 못해. 그런 것처럼, 주객 전도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나는 능력 자체는 되게 괜찮다고 봐. 얘 능력 자체는 상당히 포텐셜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기본적으로 거위 식구 능력을 받는 거라서 포텐셜이 있어. 근데 그냥 포텐셜이 있을 뿐이야. 이건 조금 더 뭔가 손을 봐야 돼요. 일단 확실한 거는 제작진이 미는 컨셉인 이 숨어서 봐가지고 키라는 컨셉은 쓰레기예요. 그냥 구리다고 해달라고요. 구려요. 일단 앉았을 때 속도 빨라지는 거, 요거에다가 능력 차는 거 빨라지는 거 요 두 개 써놓고 닌자 컨셉으로 가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같은 맵이고요. 자, 이번에 닌자 컨셉입니다. 닌자 컨셉. 닌자 컨셉이 뭐냐, 이렇게 안광이랑 심장소리 없는 상태로 가서 한 대씩 때리는 거야. 그냥 일반 뚜벅인데 조용히 오는 뚜벅이. 자, 저 왼쪽으로 왔죠. 여기 요런 느낌으로다가 이거 대처 못해. 빠른 거의 식구라니까. 그리고 능력 풀리는 거 크게 상관없어. 능력은 이제 심장소리 안 들리게 하는 거지 뭐 딱히 상관없습니다. 암살식으로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 제약은 되게 많네요. 일로와. 찰칵. 셀카 겠죠로. 직천은 느낌있게 뽑아놨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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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찰칵. 겠죠로.